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곡물 교육 차질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해부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부 가공식품과 사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고대부터 식량은 국가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식량이 전쟁의 승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 과연 누가 식량 보급로를 차지했나?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식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식량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식량의 가치는 고대 전쟁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량 확보의 실패로 국가의 운명이 바뀐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헌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식량으로 국가의 운명이 바뀐 전쟁입니다. 예. 교수님, 어떤 전쟁인가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와 전통적인 강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그 마라톤 전투를 치르고 살라미스 해전을 치룰 때는 사실 그 스파르타에 비하면은 이류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밀티아데스 마라톤 전쟁의 영웅이었던 밀티아데스의 아들인 키몬이 아테네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키몬은 스파르타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썼고 스파르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죠. 이랬는데 키몬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파가 그 득세를 하게 되는데 민주파에서도 그 가장 격렬했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페리클레스가 실권을 쥐자 스파르타가 드디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스파르타는 왕정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두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정이 자기네들에게 번져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고 민주파가 아테네에 득세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페리클레스는 그 자기의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급진적인 민주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자체에서는 민주정을 확장시키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델로스 동맹 사이에서도 이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겼고 얘네들이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안 되겠다. 아테네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네가 이것만 하면 우리가 전쟁 안 한다. 이것만 하면 전쟁 안 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테네가 점령한 도시들 몇 개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리클레스가 딱 보기에 저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린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그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치러 가면은 아테네는 해군력을 가지고 스파르타를 치는 그런 작전을 썼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육지로 갔을 때 그 도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아테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성 속으로. 그 피신하고 있으면 스파르타의 공격은 무력화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항구로 가서 페이라이오스라는 항구로 가서 그때 배를 타고 이제 스파르타 본지를 치던가 거점 도시를 치면 얘네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필승 전략. 페리클레스가 이제 이 전략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환호했죠. 네. 야, 우리 페리클레스만 믿고 가면 이 전쟁 이긴다. 그 스파르타가 일단 쳐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에 모였어요. 그렇죠. 도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력군이 이제 주력군이 나가서 해군으로 전쟁을 나갔어요. 네. 이 전력이 잘 먹혔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스파르타가 되게 고전했어요. 네. 가면 뒤통수 치고 돌아오면 이게 얻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집트에서 돌던 역병이 이게 항로를 통해 가지고 페이레우스 항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위생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몰살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에 고열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출혈됐다. 목구멍과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재채기가 나며 목이 쉬었다. 얼마 뒤 고통이 가슴으로 내려오며 심한 기침이 났다. 이런 대목이 기록돼 있습니다. 병이 그냥 1년 돌고 끝난 게 아니라 4년에 걸쳐서 대유행을 한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인 페리클레스 마저도 이 역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오, 아테네 사람들은 사실 페리클레스 믿고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2년 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영리한 전략에 스스로 덫이 돼갖고 자승자박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으니까 이게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리고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안에는 역병이 기다리고 있고 나가면 스파르타가 있고.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지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나가서 해군 그 역을 가지고 스파르타의 여러 거점 도시나 그 전력의 요충지를 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그 제시한 게 시칠리아를 치자. 그때 당시에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함대의 사령관이었어요. 네. 근데 흔히 아테네를 해군 강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테네는 해군이 최고예요. 네. 해군의 총사령관이면 조금 비약을 더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원전 415년 이에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시칠리아를 공격하기로 한 전날 알키비아데스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요. 네. 그때 당시 신성 모독이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키비아데스는 여기서 재판받으면 죽을 수 있으니 망명을 하자. 근데 망명을 어디로? 내일 싸워야 되는 스파르타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테네 함대가 시칠리아를 공격을 했는데 네. 사령관도 없고 사기도 떨어졌으니 당연히 패배를 합니다. 4~5만에 달하는 주력 병력들이 이 전사를 했고요. 이때 그 이 시칠리아 원정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그 아테네의 전력의 3분의 2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아테네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해군의 배치가 어떻고 해군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해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네. 속속들이 알고 있고 어디에 기지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아테네를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기지를 그 아테네 근처에다 만들어요. 오호. 그러면서 그 데칼레아라는 도시를 지목하면서 거기가 감시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서 그 상설 기지를 두고 아테네가 식량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게끔 하라는 그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상설 기지를 두라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못했을까요? 막으니까. 근데 아까 시칠리아 원정으로 병력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상설 병력을 배치해둬도 아테네가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키비아데스가 정확하게 읽은 거죠. 당신들이 거기서 주둔할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스파르타가 용기를 내서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보급의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이제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고 스파르타는 이제 세계가 내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그만두나요? 이제는 이제 스파르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끝내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이제 아테네는 여전히 그 해군력을 가지고 3분의 1이지만 여전히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보급로를 뚫으려고 그러고 또 동맹국들로부터 전사들을 끌어오고 그러면서 버텨나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제압하려면 스파르타가 해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파르타는 해군력이 없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펠로포네소스 동맹이라는 건 육군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페르시아를 이용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돈이죠. 황금이 있고 배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외세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스파르타 동맹국들에게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선원을 유지하고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테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막아내, 그 버텨내고 그 중간중간 중요한 해전들에서 이겨내. 그러니까 여전히 끝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냈잖아요. 네. 거기 상설지 그 기지를 만들므로 네. 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나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건 흑해에서 오는 이제 식량들인데 흑해에서 식량이 오려면은 그 흑해와 에게해 사이에 그 마르마나 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 이쪽을 스파르타가 차지하고 막아내면 이제 아테네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아테네는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 이 사람이 이제 이끄는 함대가 그 흑해와 아테네에 있는 그 보급로를 장악하러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테네는 저거 막아야 되잖아요. 저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급파를 하게 되는데 네. 그곳의 전투가 바로 그 아이고스 포타미 전투였습니다. 이 사실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스파르타의 해군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한 장군이 바로 리산드로스 장군이에요. 아테네 해군은 지휘관이 무려 6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구나. 아,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이례적이거나 나쁜 건 아니고 거의 민주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 10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10개의 부족에서 투표를 통해서 한 부족에서 장군 하나씩 뽑아요. 그리고 한 장군이 독재적으로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던 게 관례였어요. 근데 사실 10명이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10명이 다 참가하지 못하고 6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만큼 아테네의 전력이 좀 약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테네 쪽에 전함은 170척, 그리고 병력 수는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지휘권이 확실했죠. 전함은 170에서 180척, 해군 병력은 약 2만에서 3만 명 사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때 해전은 어떨까? 내가 봤던 영화처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때 한산 전투는 어땠나요? 일단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모두 비슷한 종류의 이 전투함을 사용을 했어요. 3단 노선 혹은 뭐 트라이림이라고 부르는 전투함인데요. 이 기원전 7세기와 4세기 사이에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전투함 중에 가장 강력한 전투함이 바로 3단 노선입니다. 길이는 평균 약 37m, 그리고 무게는 50톤. 네. 보통 한 200명의 이 승조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배를 들어가지고 유지보수를 못하죠. 네.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력으로 배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네. 만들려면 그 정도가 한계라고 해요. 그게 제일 큰 거군요. 예. 3단 노선이라는 게 양측에 노가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아래, 중간, 그리고 맨 밑에 층은 잠수함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맨 밑에 층에서 노 젓는 사람들을 제일 존경했대요. 왜냐하면 이 적함이 들이박으면 그쪽에 구멍이 뚫려서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해를 못 보잖아요. 아테네는 벌써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해군 강국 네. 그리고 스파르타는 육군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똑같은 전투함을 운영하지만 네. 사용법이 약간 달랐어요. 아테네는 이 조함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니까 네. 배로 상대방의 적국의 배를 들이박는 충각 공격을 잘했어요. 충각 공격의 중요한 것은 배를 조함하는 기술 그리고 속도입니다. 충각은 배 앞부분 단단한 부분으로 상대편의 약한 배 옆구리를 들이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 함수에 설치된 엠브론이라고 불리는 충각이 있어요. 네. 이게 적함 선체를 들이받는 용도입니다. 강철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빼축한 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갈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박으면서 이 좀 더 피해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제 충각 공격을 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냥 배만 빨리 치고서 빠져서 적함의 구멍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함 충각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함이 붙었을 때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보병들을 적함에 탑승시켜서 근접전까지 벌일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적함의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빨리 빼지 않으면 우리 배가 그 함에 박현 채로 같이 침몰할 수 있어요. 아테네 해군은 중장 보병이 타긴 합니다. 근데 육지의 중장 보병보다는 작은 방패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창을 드는 대신에 이 칼을 사용해요. 뭐 올라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줄이 달린 갈고리를 장비를 해서 적함에 신속하게 탑승하던 자는 바다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이 등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죠. 반면에 스파르타는 우리는 충각 공격보다는 그냥 올라타서, 스파르타는 워낙에 근접전을 잘하니까 그렇죠. 전투병을 올려가지고 그냥 전투로 하자. 백병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고 스파르타 모의 해전에서 아테네 해군은 나흘간 스파르타 해군에게 이 싸움하자, 우리 전투하자, 전투하자 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네. 근데 나오질 않았어요. 아테네 해군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서졌어도 네.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아테네 해군이 모여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력수랑 함선수가 많아도 확실한 승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아유, 스파르타이들 싸울 생각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진을 풀어진 거죠. 진이 좀 풀어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때 딱 보고 이제 지휘관이 공격. 그래가지고 전 공격을 한 거예요. 총 공격을 해서 이 전투에서 아테네는 12척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아테네 해군은 완전히 붕괴하게 되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이후 민주주의 세력이 커진다. 이를 경계한 스파르타는 전쟁을 결심한다. 스파르타군이 쳐들어오자 아테네군은 성 안으로 도피하고 함선을 이용해 반격한다. 해군 강국인 아테네는 전쟁 초기 승기를 잡았지만 역병이 돌면서 시칠리아 원정에서 크게 패한다. 결국 아테네는 전력의 3분의 1을 잃는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흑해로부터 들어오는 식량 공급로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이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자 아테네에서 이제 민회가 열리고, 민회에서 더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인가. 그렇지. 만약 여기서 이제 아테네가 싸운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는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는 우리는 상태고, 친구지. 네. 네. 그래서 민회에서 항복을 결정하게 되고, 그 모든 이제 그 종전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항구를 그 쓰지 못한다. 군함으로 군용으로 쓰지 못한다. 그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벽도 어느 정도 그 군사적인 목적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일 결정적인 게 델로스 동맹을 해체할 것.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는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절차를 그 밟게 되고, 기원전 404년에 완전히 그 항복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죠. 네, 해전을 거듭했던 이 긴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테네는 결국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패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 많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선진국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의 자급력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산업이 발달하고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 해도 자체 내에서 위기 상황에 자체 내에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의 예를 보니 역시 그 식량 자급력이 약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 보급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건전한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됩니다. 아테네는 해군 강국이었습니다.
그 아테네 해군을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아테네를 바다에서 지키는 나무 장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해군이 있으면 그 누구도 아테네를 침공할 수 없다. 특히 바다 쪽에서는 침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이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테네 해군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아테네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패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이 질병과 식량난이 덮쳤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옥수수 요즘에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량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재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라는 걸 오늘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